니네 누구? 예,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아니 그 은 실장이 숫자 기억하는 재주가 신기하시더만. 어? 아니 회장님 참여인구자 몇 개 적어줬는데 그거 따보니까 문제가 많아요. 에, 저건 됐고 그냥 도로 넣어두세요.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쪄서. 네, 보니까 같이 일하시던 사이끼리 무슨 사연 생기신 것 같은데 그 두 분이서 오붓하게 어? 대화로 좋게 좋게 해결해 보세요. 들어가십시오.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? 전 지분으로 10% 드렸는데. 자식이요. 혓바닥이 쌩쌩하네. 있어 봐라. 엄마 사심이 첩불라니까. 아, 그리고 지난번 폭행 건은 그 이번에 챙긴 돈으로 합의 봐드릴게요. 일마야. 이 검사 위에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검사장 있는 거 모르나? 알죠. 그분들 용돈 받는 차임 계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.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어떻게?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? 좋게 해결 보시죠. 일주일 내로 주변 정리하고 한국 뜨겠습니다. 아, 그럼 명동 사측 바닥은 하던 대로 회장님이 혼자 다 드시면 됩니다. 와, 기왕 칼 뽑은 거 끝까지 한번 승부 보지. 돈으로만 싸면 그럴까도 싶었는데 회장님은 진짜 칼로 쓰시니까. 대신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. 제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.